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하나 다행입니다. 캠핑장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푸짐하게 한 상을 딱 차려봤어요. 가성비 좋은 다이프들로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요. 하나 다행도 가성비 좋은 아이들 좋아해요. 그래서 저렴한 아이들은 이렇게 싹싹 골라오는데요. 오늘 소개됐던 신한다육에서 판매되는 아이들을 이렇게 골라왔어요. 사이즈도 좋고 풍성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로 쏙쏙 골라서 담아봤습니다. 끝나고 나서 그냥 오려면 이제 허전해가지고 자꾸 데려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10개죠. 3, 5, 10개 정도 사이즈가 굉장히 좋죠? 10개를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이렇게 10개인데요. 굉장히 사이즈가 좋죠. 좋아요. 12cm 되는 포트거든요. 포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고, 요거 귀엽죠. 소품을 옆에다 갖다 놔봤어요. 누가 이거 안 쓴다 그래가지고 가져왔는데, 그냥 뭐, 새 거는 아니더라도, 그냥 놓니까 그냥 나름 장식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콩분에 천지, 이거 심어놨는데, 이름표가 너무 커. 이름표 작은 걸로 해야 돼. 이거 저기 뭐지 이거 뿌리가 좀 부실해갖고 잘라갖고 이렇게 다시 깼더니 새뿌리 실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신한다육에서 데려온 아이예요. 진짜 꼬맹이 데려왔거든요. 이렇게 굳혀놨더니 이렇게 집 모양 목가 화분에다가 콩분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놨더니 뿌리가 내리더라고요. 근데 이름표가 엄발랐어하죠. 이름표가 여기 작아도 이게 8,000원이었어요. 금자포트인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작은 거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걸로 보여드릴, 먼저 어떤 것부터 보여드릴까요? 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다육들이 많아요. 보면, 이제 잠깐 사이로 이렇게 좀 주인공을 모셔야죠. 먼저 큰 거. 이거는 백년이라는 아이인데요. 뽀얀 백분 보세요. 우와, 뽀얀 백분이 이렇게 있어요. 사이즈가 이게 18cm, 거의 20cm 가까이 되죠? 저거서 여기까지 되면 19, 18, 20cm 돼요. 끝에서 끝까지 되면 요게 이제 입장이 좀 얇은 편이에요. 사이즈는 이제 큰데 입장이 좀 길고 얇아요. 근데 어떻게 굳혀지는지 모르겠는데 백분이 이렇게 뿌옇게 났을까요? 그리고 백분이 지어진 자국에는 짙은 초콜릿색이 안에 숨어 있어요. 백분이 정말 많아요. 목대가 굵은 목대가 있을 것 같고, 아, 백분, 백년이라는 이름이에요. 이것도 예전에 신한다육에서 세트로 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거 이제 단품으로 여름에 단품으로 선생님께서 해주시잖아요. 우와, 사이즈가 이렇게 크네요. 근데 이거 만 원이에요. 만 원에 데려오실 수 있어요. 저도 요거 안 키워봐갖고, 키워보려고 100년 데리고 왔습니다. 단품 구매 가능하니까 마음에 드시면 하시면 돼요. 색깔은 이제 안쪽에 보니까 짙은 초콜릿색이 숨어 있어요. 보면 이렇게 뒤에 보여요. 백분이 정말 많이 올려져 있죠. 요거 만 원에 소개 안 했으면 소개가 될 거예요. 소개된 것도 있고, 소개 아직 안된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백분이 있는 아이, 요거. 콜라타예요. 야콜이에요, 야콜. 이 아가 빛감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빛감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요게 지금 콜라타 종류도 되게 많아요. 시모야마 콜라타, 뭐 야생 콜라타, 원종 콜라타, 또뭐 있더라? 또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래요. 콜로라타 종류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앞에 이름으로 요거는 13cm 정도 나오네요. 13cm 정도. 이것도 뽀얀 백분이 있고요. 짙은 보라색으로 전체적으로 색깔을 내주는 아이인데, 요 아이도 빛감 나오면 굳혀지면 되게 예뻐. 이건 사이즈, 이거는 중 사이즈예요. 중 사이즈인데 가격도 굉장히 좋아요. 이게 7,000원? 7,000원에 사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콜로라타도 제가 이제 빛감을 이제 여름이라서 많이 안 나오니까 제가 빛감을 보여드리잖아요. 그런데 진짜 여기 이제 네이버에서 지금 해가지고 콜로라타를 치면 나오거든요. 이제 그 사진으로도 제가 보여드리는데 지금 여기 핸드폰이 하나 더 있으니까 이걸로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빛감.
플라타 이렇게 치면은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이제 물 들어진 것도 나오고, 안 들어진 것도 나오는데, 들어진 걸로 이제 봤을 때 보면, 이제 그 제일 최종 끝장 빛감을 봐야 되니까, 어떻게 나올지, 요아이하고 비슷한 얼굴을 찾아서, 그러니까 같은 콜로라타라도 틀려요. 느낌이 틀리거나, 또 수영이 다를 수 있어서, 최대한 비슷한 걸로 찾아가지고 보여드리거든요. 보면, 요렇게 빛감을 내줘요. 이렇게 보이시죠? 요렇게, 이게 이제 굳혀진 거예요. 콜로라타가. 이제 이거 이제 화분에 식재가 돼 있잖아요. 식재가 돼 있으면, 이제 분갈을 해서 또 우리가 쓰는 분갈이 용토 거기에다가 해서 통풍하고 바람을 통해서 키핑장이나 키우는 곳에서 굳히는데 이제 끝장 빛감이라고 봐야 되죠. 끝장 빛감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어떤 다른 분거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색깔이 다 이제 틀리게 나오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보고 참고를 하죠. 콜로라빈, 콜로라타. 여기 콜로라타다.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빛깔이. 이렇게 굳혀지려면, 여기 이렇게 굳혀지려면, 아마 한 2년 정도? 햇볕에 다다다 달구면 돼요. 여름에는 좀 색깔이 바뀌었다가, 이제 나중에 오래 키우고, 분갈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때 맞춰서. 분갈이 안 해주니까, 얘들이, 얼굴만 작아지고 안 이뻐요. 그 사이즈가 자꾸 작아지니까 목대만 굵어지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많더라고요. 키우다 보니까 이제 거의 다육생활 5, 6년 차인데 이제 알게 되는 거 같아. 늦게 깨달은 거죠. 근데 먼저 아시는 분들은 아마 분갈이들 막 그때 돼서 맞춰서 다 계절마다 해주고 또 상태 이상하면 바로바로 뽑아가지고 다시 또 체크하고 그러실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7,000원이에요. 사이즈 좋거든요. 13cm인데 7,000원에 제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얘도 예쁘게 키우려고 갖고 왔고, 콜로라타 야콜 원종 콜로라타. 콜로라타도 찾아보면 몇개 있을 건데 빛감이 예쁘게 나온 게 저한테 없어갖고 이제 가격이 싸잖아요. 예전 같으면 요런 사이즈는 2만 원 정도 해야지 샀어요. 사야 되는 그런 사이즈고 이런 원종 콜로라타고.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언니가 대박이에요. 완전 애기가 겁나게 많아요. 애기들은 이렇게 잡으로 많이 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데리고 왔는데 요거는 이것도 지금 화분이 너무 작아가지고 화분이 원형인데 지금 자구들이 막 빽빽하게 있는 바람에 타원형이 됐어요. 화분이 타원형이 됐어요. 얘도 굳혀놓으면은 이제 손톱 길이가 길면서 그렇게 되잖아요. 창이라고도 하거든요. 손톱 길이가 길으니까. 우리 언니도 붙여주면 되게 이쁘죠? 여기도 사진 있으니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 색깔은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검은 손톱. 그죠? 검은 손톱이 길게 나와요. 길게 이게 바뀔 거예요. 지금도 약간 검은 손톱인데, 그리고 자구 아래쪽에 이렇게 빛감도 나올 거고, 이렇게. 자구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이게 수영은 다 이렇게 똑같진 않아도, 비슷비슷하게 우리 언니는 손톱 길이가 길다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키워보러 갖고 왔는데, 얘는 15,000원에 소개가 됐죠? 15,000원에. 얘 지금 뽑아서, 아이고, 큰 화분에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 너무 얘가 빽빽하게 있어요. 그래서 넉넉한 화분에 분갈이는 하지 않아도 이런 아이들은 좀 화분이 지금 틀어졌거든요. 너무 자구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런 아이들은 좀 빼서 지금 분갈이 안 해도 그냥 뽑아놔서 흙 털지 말고 그냥 둬도 괜찮아요. 큰 화분에, 넉넉한 화분에. 이렇게 넉넉한 화분이 있네. 너무 큰가? 옆에 보이는 화분이 요거밖에 없는데? 요 화분? 요런 화분에다가 이렇게 놓고 요거를 바로 빼요. 빠지거든요. 아유. 어머, 빠졌죠? 사고 칠 뻔했어. 100년 다칠 뻔했어. 이렇게만 빼놔도 괜찮아요. 그러면 좀 숨통이 그냥 트이겠지.
이렇게 나면 되고, 분갈이를 하시고 싶으시면 하시고, 물만 안 주시면 되니까. 지금 막 이제 더운 철이 완전 이제 막강 여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너무 더운 그 습하고 고운 내 기온 완전 찜통 더위만 이제 남겨놨어요. 장마는 어느 정도 이제 물러간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널넉한 화분이 있으면 이건 너무 지금 화분이 크잖아요. 지금 낮은 화분에다가도 맞는 화분에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빡빡한 요거보다 좀큰 풀분에 넉넉한 화분에 안쓴 화분 지금 제가 아까 뽑은 여기 우리였는 화분인데 이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구가 많이 나와가지고 눌려갖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빼주시는 게 좋고 빠르게 분갈이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였는 요거 15,000원에 애기가 너무 눌려갖고 끝에가 이거 보세요 못 나와 화분 테두리에 막혀갖고 이런 거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와. 요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면 흙이 쏟아져가지고 지저분하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보셨나요? 이건 못 보셨을 것 같아요. 많이 로레나나 품종이에요. 로레나 근데 이게 빛감이 진짜 이쁘던데요. 이것도 저는 이제 빛감이 안 나와서 궁금했어요. 얘가 빛감을 어떻게 낼까 이제 몰라서 애플에 찾아봤더니 빛감 나온 게 다행히 있더라고요. 품종에.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다행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처럼 물들어요. 추비반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것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게 로레나래요. 요게 유아인데 요는 이제 작게 달궈진 것 같아요. 짧게 다져진 것 같고 이제 군생들을 보면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재밌어요. 이런 게물 어떻게 되나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찾아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것도 빛감이 완전하게 나온 것 같진 않아요. 이 아이가 이 아이거든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거는 가격이 7,000원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빛감이 요새 여름이라 많이 안 나와서 설명하기가 어떻게 빛감을 저도 모르는 게 있어요. 이렇게 신상 아이들 처음 본 아이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도 찾아보고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봉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모아져 있잖아요. 또 봉우리처럼 모아지는 수형으로 될 거고 진보라색의 라인을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저도 키워보고 싶어서 데리고 왔어요. 7,000원? 7,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애플 캔디. 와, 이거 애플 캔디. 동글동글 입자에 진핑크의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고 너무 귀여워요. 사랑스럽게 생겨 색깔이. 이거 입장이 뜬글뜬글하거든요. 목대가 가운데 있고 이렇게 목질화가도 가운데가 큰 목대가 있는 것 같아요. 동글동글. 이것도 예전에 한번 제가 신한다에서 소개해드린 적 있어요. 이것도 지금 12cm 포트거든요. 근데 7,000원. 7,000원에 데려오실 수 있죠. 요거는 아마 이게 입장이 지금 약간 길잖아요. 긴데 동글동글해질 것 같아요. 미인처럼요. 그러면서 애플 캔디니까 동글동글 사탕 모양의 이제 사과빛이 울긋불긋하게 들어줄 것 같아요. 이쁠 것 같죠, 그럼. 요것도 있었어요. 이건 7,000원에 데려왔고. 그리고 라팔마. 대박. 라팔마도 이렇게 이두근서의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젤리가 됐어요. 요는 젤리 되는 까망아이 중에도 가격이 좀 있다는 라팔마예요. 요것도 데리고 왔습니다. 새로 들어왔더라고요. 요거는 8,000원. 이것도 12cm 포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부의 직경 사이즈 10cm 정도 되고요. 이것도 작은 사이즈는 아니죠. 라팔마도 하나 데리고 왔고. 그래서 이렇게 애플 캔디 모두 얘는 8,000원, 7,000원. 우리 언니가 가장 비쌌고 15,000원이고 그다음에 백년이 이게 10,000원이었고 콜로라타도 7,000원. 사이즈도 너무 좋죠. 이거 레드 환타지아인데 3두더라고요. 3두. 레드 환타지아도 빛감 나오면 진짜 예쁘지 않아요?
애드벤처즈는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려서 피가 많이 보여드렸어요. 근데 레드한타지아도 뭐다 빨강으로 색을 내는 건 맞는데 핑크 플로라하고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핑크 플로라. 근데 핑크 플로라는 약간 밝은 톤의 빛감? 밝은 톤의 빛감이고 이 레드한타지아는 완전 빨강이에요. 정열적인 빨강. 그러니까 핑크 플로라는 핑크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름이요. 그래서 약간 핑크빛이 진하게 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이것도 찾아보면 레드안타지아. 이렇게 빛감을 내주는 거죠. 이쁘죠? 이게 레드안타지아, 이게 이거. 이렇게 바로바로 보여드리니까 그냥 괜찮네. 이렇게 색깔을 내주는 레드안타지아. 이건 8,000원. 삼두 군생 괜찮죠? 가격? 외두 하나 이만한 게 보통 가격이 얼마인지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실 테지만 이것도 가성비 좋아요. 레드안타지아 군생인데 이 정도 가격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데려왔죠. 가성비 좋은 아이들만 쏙쏙 골라. 어머나 어떡해, 손톱 부러뜨렸어. 우리 언니는 손톱이 생명인데 얘 부러뜨렸어. 이렇게 해놓으면 붙을라나? 이렇게 이래저래 망가져요, 이런 손톱들이. 살아있으면 좋을 텐데. 그 다음에 이거는, 나나오꾸미니. 와, 나나오꾸미 저 많이 있는데, 얘 너무 좋아라 해서 제가 좋아하니까 또 데려보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핑크만 살짝 남아있는데, 이 아이는 이제 자구가 이제 나올 거예요. 완전히 지금은, 완전히 이렇게 초록두기로 돼 있는데, 가을 되면 완전 다른 얼굴이 돼요. 이뻐요. 가을 겨울에는 진짜 이뻐요. 핑크색 빛감이 가장자리에 이렇게 살짝 들어오는 그 빛감으로 되면서 봉울봉울 방울방울 그렇게 되거든요. 이것도 12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 이거는 7,000원에 데리고 왔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베네꿈이래요. 저 봤어요? 저 여러분 보셨어요? 베네꿈? 전 처음 봐요. 그래서 고사공 닮았다. 고사공 닮았다. 고사공. 고사공 닮았다. 입장이나 이런 게 생각을 했는데 요거는 8,000원인데요. 목대는 굉장히 굵은 목대고 커팅으로 만들어진 군생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저는 사두로 갖고 왔지만 이두도 있었고 삼두도 있었고 그래요. 베네금? 제가 이 아이도 빛감 한번 찾아볼까요? 어떻게 들어올까? 궁금하시죠? 베네금 찾아볼게요. 베네금. 이거는 이제 제가 가진 거는 이렇게 열종에다가 홍포도는 보여드렸네. 홍포도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니까 홍포도도 군생들인데 가격이 좋더라고요. 군생이 세봐야지. 베네금 물을 어떻게 듣고. 오, 이 아이가 이쁜 아이네요. 그렇구나. 금이라서 색깔이 이르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 요렇게 들어오네요. 베네꿈이. 이거는 지금 입장에 보면 얘는 크잖아요. 얘는 큰데 얘는 지금 물이 들어가지고 금빛으로 해서 노란빛과 빨간빛, 핑크, 분홍 이렇게 금종자들이 다 색깔이 이렇게 내요. 얘가 그거예요. 네, 이것도 지금 고상, 지금 색이 안 들어서 고상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데, 물을 들여주니까 완전 다른 아이네요. 이게 베네꿈, 요거 군생인데, 얘는 이제 8,000원에 데려올 수 있어요. 이제 아직 이거는 소개가 안된 건데, 지금 오늘 제가 언박싱으로 보여드린 것 중에 소개가 된게 있고, 이제 앞으로 될게 있어요. 보시고, 그때 이제 보시고, 구매하셔도 되시고요. 이대로 하셔도 되시는데, 제가 데려온 거는 이렇게 쏙쏙 골라왔죠. 저는 이제 농장에 가니까 마음에 드는 걸로 쏙쏙 골라오죠. 다른 베네꿈 좀 보여드릴게요. 또 어떻게 색깔이 있는지. 와, 근데 이거 되게 이쁘네요, 색깔. 키우시는 분들의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작고 다져지니까 이쁘네. 아이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색깔을 내주나 보다. 이쁘죠? 이게 베네꽃, 이게. 그러니까 다 여기는지 몰라요. 가봐야지 알지, 색깔을. 이게 이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이게 키우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이쁘네요. 그러니까 그 금종자들이 테두리에다가 약간 톱니 이빨처럼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런 게좀 키우다 보면 나올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비감을 내주는구나. 빨갛고 노랗고 핑크 보라 다 나오네요. 이쁜 아이네요. 가격이 근데 좋죠? 8,000원. 8,000원이고 이거 홍포도는 여러분들께서 군생이 요새 많이 없어요. 홍포도 군생이 사이즈 좋은 게. 근데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어요. 요거는 7,000원. 이것도 한번 군생이고 이제 가을 되면은 빨갛게 빛감이 나오죠. 지금은 초록초록한데 동글동글 포도 모양이에요. 진짜 포도하고 똑같아요. 빨간 포도. 그래서 이름도 참잘 지었죠? 홍포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한다육에서 데려온 언박싱이에요. 언박싱이고 제가 키우고 싶은 아이들을 쏙쏙 골라서 데리고 온 아이들입니다. 10개 골라왔고요. 가격은 제가 보여드렸죠. 나나우 꾸미니 요거 7,000원, 레드한터치 8,000원, 이렇게 들어와. 사이즈는 다 12cm 포트예요. 그리고 애플 캔디 7, 팔마 8, 펑크도 7, 거의 7878 그러네. 우리 언니 100년 만원, 15,000원 이렇고요. 이 콜로라타도 7,000원에 데려오실 수 있어요. 가성비 굉장히 좋죠,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이즈가 좋고 가격이 정말 좋은 가격으로 형성이 돼 있는 신한다육의 여름 특집으로 해서 낱개 판매로 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소개하고 또 마음에 드는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와봤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보여드렸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또 오겠습니다. 오늘도 밤인데요. 편안하면 저녁 시간 되시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